벤베어 지금 선착장에 도착했고요. 여기서 지금 이제 피싱 빌리지로 가는 거를 한번 알아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착장에 있는 곳에서 한번 물어봤거든요. 리에타이로 가는 배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오늘은 없대요. 아마 오전에 끝난 건지 아니면 뭐 설 연휴는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없다고 하네요. Hey brother, if I want to go Biethai village, do they have a small boat? Yes, I have a small boat. So how long it takes time to go there? Just from here. Go to Biethai village. Yeah, about 50 minutes. 50. Almost 1 hour. Yeah. How much is it? You want one way or two way? Of course, I have to come back. If I go, then I have to come back today. Maybe about you have a 3 hour. Only 3 hour. Only more half hour. Half hour. Three half. 3.5 hours. Yeah. So I go there and then 50 minutes and I can enjoy and visit the Thai village about 1 hour, 2 hours and come back. Okay, it's very short. I take you about 500,000 dong. Pardon? 500,000 dong for 2 way and wait you. Two way. So yeah. 500,000. Yes. 25,000원이면. 모이로한마. 비싸네. Okay, okay. Thank you. Let me think about that. Yeah. Thank you. Okay. 50만 동이면 사실 나쁜 금액은 아닌 것 같긴 한데요. 시간이 지금 좀 애매하긴 해요. 이게 3시간 반밖에 없다고 하는데 왔다 갔다 50분씩 하면 1시간 40분 걸리죠. 그럼 정작 거기서 둘러볼 수 있는 시간은 약 1시간 정도인데 거기다 또 바이크를 타고 또 빌리지까지 들어가는데도 또 30분 걸린다고 하니까 빠듯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굳이 그렇게까지 함수까지 갈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저는 오늘은 그냥 까빠 그 중심지 쪽에서 조금 둘러보고 하다가 그리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one mixed fried rice and one spring roll. Thank you. 여긴 진짜 가격이 착하네. 뭐 3만 동, 3만 5천 동이면 딱 로컬 가격이긴 해요. 거기는. 왜냐면 제가 예전에 기억나는 게 작년에 DMBMP 이런 데는 막 1,000원짜리도 있었어. 그러니까 뭐 2만 동, 2만 5천 동 쌀국수가. 그러니까 어쩌면 여기가 조금 기존에 못 들은 3만 5천, 뭐 4만, 뭐 7만까지 있었거든요. 사실 뭐 로컬 가격에 비하면 사실 비싼 거지. 여기는 진짜 관광지에 있으면서도 제값 받네요. 3만 동, 3만 5천 동이네요. 맛있겠는데 볶음밥은 항상 뭐 기본 이상은 하니까. 밥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아침에 스프링롤까지 나왔어요. 오, 맛있어. 뷰들. 이야, 멋있다. 저는 지금 캐논포트에 왔고요. 이제 섬들도 보이고 정말 날 좋을 때 와서 좀 여유롭게 즐기면 진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북부지역이라서 근데 너무 날이 좀 쌀쌀해요. 그러니까 완전 추운 정도는 아닌데 우리나라 한 가을 좀 늦가을 정도 날씨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날이 좀 꽤나 쌀쌀한 편이고 밖에 특히나 오토바이 타고 다니니까 몸이 계속 이렇게 좀 경직된다고 해야 되나? 몸이 좀 계속 차갑거든요. 빨리 그냥 중부지역으로 좀 내려가고 싶어요. 추운 걸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굳이 네, 한국에서도 지금 추운데 따뜻한 데서 더 즐기는 게 좀 더 낫다고 생각해서 빨리 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포트를 보러 왔다기보다는 사실 뷰포인트 때문에 온 거기 때문에 관리도 안 되어 있고 그래요. 네. 뭐하는 플레이야 이거. 이렇게 한번 쭉 한번 가볼게요. 일단 뭐 어떻게 다 연결은 되어 있으니까 한번 가보긴 할게요. 뭐 관리가 하나도 안 되는 느낌이지? 네, 이스트 옵저베이터리. 뭔가 아기자기하게 이런 게 다 되어 있어요. 이쪽이 이제 동쪽 전망대고요. 저기 보이는 이제 몇몇 섬들은 이제 프라이빗 섬이어가지고 따로 숙소가 또 있긴 해요. 그래서 보트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실제로 전쟁하면 진짜 얼마나 이런 공간에서 이렇게 그랬을까. 아, 진짜 베트남에서 처음으로 해를 봅니다. 사람이 해를 보고 살아야 되는데 아, 해가 없어서 이제 좀 뭔가 활기에 도는 듯한 느낌? 아, 해가 뜨네. 오늘은 선셋 볼 수 있겠는데? 지금 겨울이라서 지금 이러는 건지 전혀 이렇게 관리가 안 되어 있는데
아무튼 그 캐논포트에서 선셋 포인트에 왔거든요. 어쩌면 제가 가장 지금 베트남에 와서 그리고 까빠섬에 와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바로 이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짜 또 해, 때마침 해가 떴어요. 날이 그래도 최악은 아니었어요. 중간중간에 햇빛이 또 뜨기도 해서 그 햇빛 떴을 때 잠깐 그 뷰를 봤는데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날이 정말 좋을 때 오면 진짜 멋있겠구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당황스러운 곳이긴 해요. 관광지라고 이렇게 해서 유명한 곳이긴 한데 그 뷰 자체는 멋있는데 그 오는 과정이라던가 이런 관리 자체는 정말 거의 뭐 폐허 수준이에요. 폐허 수준.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정표도 제대로 막 되어 있지도 않고. 생각보다 괜찮다.